안녕하세요. 개그TV 패닉입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제 계좌를 보게 되면 어저께 장 막판에 보유 종목이 KH바텍하고 그 다음에 원래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맞죠? 제가 원래 장 막판에 매수한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 네. 그런데 우선은 저는 그냥 어저께 시간 외에 그냥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파워로직스 추천 종목이었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 아마 나셨을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파워로직스 위치상, 그리고 흐름상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아마 놀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얘가 오늘 포함해서 4일 동안 계속 만원을 계속, 매하는 구간을 계속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종목이 만 원까지 갈수 있었던 그런 힘이 없었는데, 요 근래 1월달 되면서 그 힘이 나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1만 원 구간에서는 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 종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 1만 원 구간에서는 계속 행보를 할것 같고요. 지수가 좀 크게 떨어지면 아마 9,0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종목은 뭐 만원 구간에서도 매수하면 좋겠지만, 더 매수하기 좋은 건 9,000원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하기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로직스가 폐건전지 관련 2차전지라든지, 뭐 자율주행, 또 카메라, 핸드폰 등등 많은 섹터에 엮여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매출도 이제 계속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이 종목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9,000원 떨어졌네 하면 9,000원에서는 오히려 매수 딱 해도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힘이 너무 좋아서 지수가 그렇게 안 떨어지면 아마 만원에서는 행보로 조정이 나와도 만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제 계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제가 그죠 어저께 파워로직스를 매수했는데 매도를 했고, 그리고 파워로직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또 초록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초록뱀은 저 아침에 잠깐 매수를 해서 그냥 단타로만 해서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단타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단타한 이유는, 자, 말씀을 드리면, 이 계좌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계좌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위주로만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수익 나면 딱게 나오고, 다음 종목 수익 안 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좀 나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노테이션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손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뭐 손실이 나면 안 되겠죠, 저도. 네, 이 종목, 이 계좌는 제가 1,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3,000만 원 가는 게 목표예요. 두배 딱. 네, 더도 말고 그냥 두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 위주로, 그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종목 괜찮다,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이제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왜 단기로 매도를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아, 우선 초록뱀을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펜트하우스 시즌2가 다음 달 2월 19일 날 반영을 합니다. 첫 방송. 그러면 이제 이슈가 타겠죠. 네. 지금 자리 좋아요. 지금 자리는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부터 분할로 1900원 선까지 떨어질 것 감안을 해서 매수하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1900원대 떨어지면 사실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까요? 매수하고자 하시는 매수 물량이 많을까요? 그죠? 저 같으면 매수를 할것 같아요. 펜트하우스 시즌2.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그죠? 기대를 하고 있고, 시청률도 다시 시즌1을 또 갈아치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뭐,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물론 좀더 보수적으로 좀 보실 분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2100원 위에 60일선 위에 올라타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타다제니텍스는 뭐딱 9500원 지켜주고 있으니까 예, 이상 뭡니다. 예, 이거는 좀 보세요. 자, UIL도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진 거 없죠. 박스권 안에서 추세가 깨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좀 약간 시간을 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KH바텍은 제가 지금 그죠? 묵직하게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 계좌 거의 반 80%를 지금 여기에 넣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이제 당연히 삼성 폴더부폰 관련 그죠? 힌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 거는 LG 놀러부품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약간 하락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는데, 저는 폴더부폰이 또 새롭게 또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3단으로 접어지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삼성이 또 괜히 삼성인가요? 그죠? 삼성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H바텍 지금 자리는 한번 보면 이날 처음 행보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보할 겁니다. 물론 이 19,000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만 지켜주면 이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지켜주면 2만 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는 솔리드로 해서 좀 이제 먹었다고 하면 이번엔 KH바텍으로 해서 좀더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미코 그죠? 어저께 추천 종목인데 3% 이상 그죠?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저점 대비 끌게 되면 거의 한7% 이상 수익이 8% 10% 그죠?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도 3%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는 제외하고요. 물론 미코가 단기적으로 갈건 아닙니다.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고 오늘 5일선 타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16,000 전후로 해서만 잘 버티면 다음 단계, 다음 가격으로 레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매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매수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단기로 보고 나오셔야 되고요. 매수한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또한 그거에 수긍을 해야지 이 종목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5일선 깨지면은 단기로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코스모 신소재도 어저께 대비 4, 5% 그죠 정도 나왔어요. 이 종목도 3%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 포트에서 제외하지만 이 종목은 2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올라오니까 21선을 잘 지지하면서 2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확인하면서 가져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 현재가 다시 행보하는 구간이긴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관련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 그런 이슈가 악재보단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주가에 도움이 되면 한 단계 업또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요 구간. 네. 자, 파워로지스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매수를 했는데 코리아나는 제 마지막 그저 분할 매수 종목이었어요. 그죠? 자, 이 종목을 직접 매수한 이유는 제가 이제 분할 종목으로 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괜찮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소량으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피해봤던 섹터들 중에 상승이 나온 섹터가 아마 화장품 섹터일 거예요. 여행, 항공, 뭐 면세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카지노도. 걔네가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올 게 뭔가? 코리아나, 즉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아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오늘 좀 약간 매수가 붙었어요.
물론 우리는 사실 좋은 가격대 매수를 했죠. 이 종목 아마 4,700원, 4,800원대에서 그죠? 매수를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린 저가의 매수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가져가느냐? 우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현재 최악이지만 이 최악이 좀 벗어나서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 얘기를 하겠죠? 단계가 2.5에서 2.5, 2단계로 내려갔지. 요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겠다. 요런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상품 쪽도로도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위치는 쌍바닥을 찍고 지금 물량 이제 행보를 하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걱정할 단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VTGM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 작년도에 추천드린 히든 종목입니다. 네. 이날 수요일 날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상승이 나는데 거의 10% 이상 사실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을 또 매수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도 좋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어저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매수를 얘도 한 200만 원 좀안 되게, 그죠? 매수를 제가 할수 있는 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원래 돈이 더 있었으면 더 하고 싶은데 KH 파텍을 손절할 수가 없어서 네. 손절하기에는 좀 아까운 금액대다 보니까 네, 요거에서는 있는 걸로 해서 VTGM하고 코리아나에 매수를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 저점도 안 깨고 지금 바로 8,000원, 8,400원 밑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도 강하게 좀, 물론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움직임 괜찮아요. 아마 여기 4,500원 밑에서 모아갔던 물량이 이제 또 레벨업 하게 되면 다시 또 8,800원 금방 옵니다. 8,700원, 8,800원. 8,600원에서 8,800원에서 계속 놀고 9,000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물론 시간은 문제지만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제 두개 종목을 우선 추천 종목보다는 제 히든 종목하고 분할 매수 종목 위주로 해서 지금 매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내일 추천드릴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내일 추천드릴 종목은 이츠 환불입니다. 자, 이츠 환불은 중국 내 수출하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요. 맞아요. 화장품 관련 종목이에요. 얘도 코리아나랑 움직임이 어떤가요? 동일하죠. 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중국도 지난주부터 뭐,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최악인데, 요게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또 이런 소비 심리가 일어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피해봤던 종목들 다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또 올해 찌라시가 돌 겁니다. 시중핀 방안. 예. 네. 세력이 가격이 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찌라시를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거 이슈 나올 때마다 당연히 화장품 물론 엔터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같이 나오겠죠.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 나올 거니까 지금 쌍바닥 찍었을 때잘 모아 가시면 좋고요. 자, 이츠 환불이 자, 일봉상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그죠? 눌린 걸로 보이지만 주봉 한번 볼게요. 이미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락이 이제 요런 크게 보면 이렇게 한 몸뚱입니다. 하나 계속 요 안에 위아래로 박스권 4개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달에 하나 봉을 세우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그죠? 거의 24,000, 25,000원. 요 아이는, 깨기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25,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간대다. 물론 그죠? 25,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구간대도 어차피 박스권 구간 내에다.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내 상승 나왔을 때 시초가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종가에 한 번, 오늘 캔들 중간 정도에 한 번, 또 오늘 시초가에 한 번,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5천, 25,000 밑에서 계속. 또는 내일 상승이, 오늘 이제, 오늘 어저께 매수했던 단타 물량이 내일 매도로 나오게 되면 눌릴 겁니다. 네. 눌리면은 이제 21선을 보면 기점으로 해서 이 위에서 매수대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같이 매수. 그리고 또더 눌리면 오늘 뭐 시초가 정도에 걸어놓고 매수. 5일선 위에서 매수. 또는 네,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죠? 정답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냥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눌려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건 절대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하는 것도 있겠죠. 아, 여기 이 지금 구간은 빠져도 얼마 어느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비중 조절 안 되면 못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일에 한 5개 이상을 추천드리는데 그 5개 종목 다 추천드 이제 매수할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개 종목만 매수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추천 종목들을 다 과시 종목을 내줬다가 뭐 눌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매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종목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를 하시고 좀 전략을 세우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